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던 때에 아주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동방 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작은 장식물로 되어 있는 그 세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영어로 네이티비티 세트 이렇게 부르죠. 이 장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강포라고 불리는 포대기에 쌓여서 그 동물 모기통인 구유배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름다운 그 색깔의 모습인 마리아가 있는데, 제가 가졌던 그 세트는 하늘색이 아주 참 예쁜 그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과 함께 그 옆에 서 있고요. 먼 길을 여행해 온 동방 박사들의 귀한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관,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이국적인 옷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트마다 어떤 때는 동방 박사가 타고 온 낙타로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법관에 있었던 나귀와 송아지도 있었던 그런 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멋진 날개를 난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세트들이 있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어떤 해였는지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서 보통 갈색옷 입고 있죠. 티도 안 나는 그런 흑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때로 깜빡하고 목자들과 섞어놓은 데도 있어요. 동방 박사랑은 전혀 다른 옷을 입으니까 동방 박사 쪽이 잘 안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한테 밀리고, 동방 박사 세워놓다 보면 요셉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목자인 줄 알았다 그쪽에 놨다가 때로는 저 뒤로 밀려서 마법관 밖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성탄절이 다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워서 다시 박스에 넣었는데, 그때 보니 요셉을 꺼내지도 않았던 해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매년 마주하는 성탄 이야기에도 요셉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성탄의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을 빼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요셉의 관점에서 들려줍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순종의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져 순종하는 믿음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요셉을 까맣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어떤 네이티브티 셋이 있다면 그 요셉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찾아 떠나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들은 이야기들 좀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요셉이 중년의 호랍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결혼했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마 마리아와 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닐까, 그렇게 젊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은 그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오기로 약속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는 이런 약혼이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을 때 이 소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일이죠. 이 둘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둘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온 삶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가늠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가늠과 같은 가증한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가늠을 범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정황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성경이 요셉에 관해서 세 번째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은 게 요셉이 의롭기 때문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그냥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법도를 온전히 따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가늠을 저질렀으면 그 죄는 요셉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서 그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라면 가늠한 약혼녀를 드러내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덮어두기로 했죠. 저는 이 다른 번역서 성경을 여러분들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서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제가 찾아낸 표현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항상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의로 따지면 자신의 끌어오르는 아프고 화난 상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약혼녀가 죄를 범하다니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입니다. 근데 그것을 잠시 덮어두고 약혼녀 마리아를 마음 심주지 않은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큰 개인의 짐을 짊어지죠. 어쩌면 사람들은 요셉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가늠을 했다면 저 여자를 그냥 살려주는 게 저 아기를 살려주는 게 맞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냐면 저 아이에게 임신을 시키고 저 여인을 버린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마리아와 아이에게 못된 짓 하고 떠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율법을 넘는 그런 자비를,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꼭 닮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여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하나님은
은혜로 오십니다. 정의로 오십니다. 그리고 자비로 오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 자비로 함께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요셉에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아 요셉아 이렇게 부르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죠. 참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는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참 희한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잘 생깁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꿈을 꿨다면 그냥 그랬나 보다. 어제 우리 성가대에서 맛있는 저녁을 해주셨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그래서 잤을 것 같아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일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냥 천사 같은 존재가 꿈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나타난 천사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 참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받은 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사실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 어려운 약속에 그 어려운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시킨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복잡해요. 저 좀 빼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네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저는 좀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저 복잡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냥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또한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리고 저도 이 성탄절기에 요셉을 새롭게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잊지 마시고 귀한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선배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이 성찬 주일에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을 사용하셨지만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믿음의 어머니지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루어지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이 성탄절에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의, 그리고 자비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일에 요셉처럼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 삶에 뿌리내도록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